네, 오늘은 날지 않는 꿈도 괜찮아의 저자 김선영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날지 않는 꿈도 괜찮아. 저자 김선영 교수입니다. 저는 2015년 그림의 힘이라는 책으로 이제 작가님의 존재를 처음 알았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보고서, 이번에 쓰신 책을 보고서, 뭐 제가 제 생각은 그림의 힘이 워낙 잘 됐으니까 그림을 갖고 계속 이제 책을 쓰실 줄 알았는데, 이번 책은 작가님의 개인적 도전에 대한 얘기들, 삶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내용이었거든요. 이번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사실 20대부터 40대까지 청년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자녀가 네, 또 청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또 상담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이제 청년일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밖에서 인식하게 청년들 하면 어른들 눈에 봤을 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뭐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데, 사실 제가 깊숙이 이들과 상담을 하고 대하다 보니까 아, 이들도 위로를 받아야겠더라고요. 위로받고 치유받고 또 너무나 좀 절망적이어서 좀 희망을 주어야겠다. 그리고 이들에게 또 이렇게 희망과 절망을 얘기하는 가운데는 제가 이제 살아온 과정의 이야기들을 얘기를 해야지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예, 기존의 책들과 좀 다르게 저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담았습니다. 학교에서 수업하실 때도 학생들에게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이게 최초 공개 뭐 이런 건가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학생들한테도 이제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 해서 이제 얘기들을 했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아마 이 책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림의 힘이라는 작가님 책을 보고서 그 그림을 완전 좀 달리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림이 주는 그 개인에게 혹은 사람에게 주는 힘이 영향이 대단하구나, 이걸 느꼈는데, 혹시 그때 이후로 좀 대한민국의 그림을 보는 시선이나 인식의 변화가 좀 있었나요? 저는 이제 그림의 힘이 가장 큰 역할이 그림에 대한, 예술에 대한 대중성을 이루었다고 보거든요. 그전에 이제 그림을 볼 때는 우리가 특히 현대미술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작가도 알아야 되죠. 미술사도 공부해야 되죠. 또 미술관에 가려면 잘 가기도 힘들어지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뭐 이런 불편함들이 많았어요. 또 많이 공부하고 어려운 게 바로 이 미술이구나 했는데, 이제 그림의 힘의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림은 일단 내가 좋아하고 내가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그림, 나를 치유하는 그림, 나에게 필요한 그림들이 가장 좋은 그림들이다라고 해서 그림을 좀 쉽게 대중적으로 좀 풀어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사회가 정말 치유가 이제 필요한 사회가 됐습니다. 이제 세월호도 있었고 그외 여러 문제들이 이제 생기면서, 자, 신체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데 신체적인 건강 못지않게 심리적인 건강,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시기여서, 네, 이 그림의 힘을 통해서 그림이라는 게 우리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또 위로를 줄수 있는 하나의 어떤 도구가 될수 있구나라는 인식이 확산돼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던 네,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그림에 관련된 책들을 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어요. 네. 그림에 관련된 책은 총몇 권을 내신 거죠? 그림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뭐 개정판도 있었고요. 또 교과서도 좀 있었고요. 학습 교재를 쓰는 것도 있었는데, 그림의 힘은 오롯이 이제 그림만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다루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출간된 날지 않는 꿈도 괜찮아도 그림과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다루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제 작가님 이번 책을 보니까 이제 미술 치료라는 그 개념을 처음 이제 하신 선구자시더라고요. 맞나요? 네. 제가 이제 미술 치료를 공부할 당시에 미술이 치료가 된다고? 라든가, 미술 치료는 어디서 하는 건가? 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제기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제가 이겨내고 공부를 하고 나서 우리나라 최초로 대학병원 또 의과대 교수로 오기 시작하면서 그림이 주는 치유의 효과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미술로 치료한다, 예술로 치료를 한다는 너무 자연스럽게 다들 인식하고 계셔서 저는 아주 굉장히 큰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작가님 책 보고 처음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림이 치료가 될수 있구나, 치유가 되는구나. 그전까지는 그냥 이제 박물관에 미술 걸려있는 예술 작품으로만 봤는데, 이게 진짜 이게 정서적이든 뭐 심적이든 이게 큰 위로와 용기와 메시지를 줄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술 치료라는 게 대체 어떤 거예요? 네, 미술 치료.
이 용어 그대로입니다. 미술과 치료의 만남이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미술과 의학의 만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심리학도 들어가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요소들도 들어가긴 해요. 미술 치료라는 건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실 때 그림 보면은 치료가 되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미술 치료는 진짜 병원, 의료기관 네. 아니면 전문기관에서 어떤 특정한 질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질환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좋아져야 돼요. 심리적으로 좋아지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좋아져야 되고 네. 이런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 게 미술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런데 우리가 다 병원에 가야 되고 다 환자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네. 지금 당장 어떤 질병이 있지 않을 때 그때 이제 건강관리, 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면 좋은 그림을 보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하나의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병원에서 하시고 계신 그 그림 치료는 네. 수치적이든 뭐 개량적이든 확실하게 개선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왜냐하면 네. 미술 치료라는 게 의학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미술 치료하면은 아이들 그림 그려놓고 네. 심리 평가하고, 네. 네, 뭐 엄마를 안 그리면 엄마 문제 있어, 아빠를 안 그리면 뭐 아빠가 아이하고 잘 놀아주지 않기 때문이야라는 네. 뭐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미술 치료는 심리 평가도 물론 들어가지만 정말 어떤 질환, 예를 들면 치매, ADHD. 아니면 우울 뭐 이런 장애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놓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켜서 정말 호전이 돼야 돼요. 치료가 되고 호전이 되는 게 미술 치료의 정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울하다. 우울증이 있으면은 항우울제를 먹잖아요. 네네. 네. 그 효과가 그림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미술 치료를 받으면 네. 내가 우울하다 하면은 우울증에 맞는 그림을 그리게 하거나 만들게 하거나 그림을 보게 하거나 네, 이런 색깔을 쓰게 하거나 해서 정말 치료적으로 있는 프로그램들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 어떤 또 치료가 되느냐 하는데 네. 우리가 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막 약간의 우울해 이거와 우울증이야 이것도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좀 우울해 네. 아니면 내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 할 때 이 그림을 봤더니 눈물이나 마음이 너무 애잔하고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이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도 하나의 사실은 일상의 어떤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그림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그 미술 심리 치료의 현실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어느 정도로 이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좀 뭐 인식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 네. 제가 처음에 미술 치료 할 때는 다들 이제 누가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뭐 장애인들이 하는 거냐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셨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냐 그랬는데 최근에 정말 많이 바뀐 게 미술 치료는 첫 번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특별히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심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 질병을 호전시키는 거거든요. 네. 병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노인분들을 위해서 뭐 치매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동 뭐 센터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심리치료로 이렇게 미술치료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혹은 책을 보실 분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림이 가진 치료의 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를 이제 찾아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자기가 본 이런 조각작품은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에 있는 건지 몰랐는데 우연히 이 조각작품을 보게 됐대요. 근데 그 거미가 이렇게 얇은 거미 다리로 큰 몸을 네. 지탱하면서 견디는 모습, 큰 조각상을 보면서 그 모습이 마치 자기의 힘든 삶과 같아서 그 자리에서 엉엉 주저앉았다. 근데 그 작품은 부르주아의 거미라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어떤 작품을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 이 조각상 하나로 그 자리에서 울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됐다는 거 이 네. 그림이 주는 치유의 힘이죠. 그리고 어떤 그림을 봤을 때 꼭 내 상황 같아. 네. 내 상태 같아. 아니면 다른 그림도 많은데 이 그림을 보니까 유난히 나와 비슷한 것 같아.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마치 누구 같아. 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 이런 것 자체가 그림이 주는 치유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 내 상황이나 내가 투영이 되고 그렇죠. 어떤 교감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서 투영이나 교감이
되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건 어디서 비롯되는 거예요? 아, 그 그림을 보면 똑같은 그림이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쓱 지나가는데 네. 어떤 사람은 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또 상황에 맞는 그때그때 그때 그림이 주는 어떤 치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림 치유의 효과에 대해서는 그 내가 이 그림에 갖고 있는 배경지식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가요? 배경지식을 알고 그림을 보면 더 네. 와닿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고흐 그림을 이게 고흐 그림이야 라고 느끼는 건 고흐의 그 삶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 어려웠던 삶, 예술을 사랑했던 열정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니까 더 고흐의 작품에 애착이 갈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런데 아무 그 지식이 없어도 네. 그냥 색깔과 형태만 봐도 너무 좋아, 왠지 좋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그림인데 나는 저 그림이 별로 와닿지 않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비정상이 아니라요. 네. 극히 정상입니다. 이게 네. 지식이 있으면 그 교감이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아무래도 작가나 지식이 있으면 좀 더 달리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거 다는 아니라고 다는 아니다. 전혀 몰라도 네, 충분히 네. 가능하다. 그럼요. 네, 네. 우리나라 사람이 잘 안 가는 지역에 방문했는데 박물관에 갔는데 그 그림이 너무 인상에 남았어요. 그 그림은 교과서에도 없었고 어딜 가도 볼 수 없었어요. 하는데 저는 그 그림이 잊혀지질 않아요. 이런 거는 어떤 사전 지식보다도 내가 그 공간에서 내가 느끼는 또 치유의 기쁨이죠. 저는 뜻밖의 문장이 뭐였냐면은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가 미술 치료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그림을 통해서 이 문제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어떤 네. 사례들이 있을까요? 이런 게. 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감정을 억압 파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 뭐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감정 표현하는 거를 최대한 자제해 왔었어요. 그런데 미술 치료를 하다 보니까 저희 전문가들은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금방 또 찾아내거든요. 네. 봤더니 굉장히 억압된 감정들이 많이 있더라. 때로는 분노, 때로는 너무나 그 우울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그림을 통해 저희가 판단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해주거든요.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네. 예, 밝으니까 잘 몰랐다가 드러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몇 년 전에 한 초등학교에서 그 사다리 소방 훈련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와이어가 풀어지면서 세 분이 그 자리에서 운동장에 떨어지셔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떨어진 거를 목격한 아이들이 전혀 문제 없이 학교에 등교를 하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거기서 어떤 학생은 학교도 일찍 왔고요. 또 아이들하고 장난을 쳐서 선생님들이 오히려 문제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설문지를 돌렸어요. 뭐 밤에 잠을 잘 못 자십니까? 뭐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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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은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로도.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정신건강 의학과 선생님 보셨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네. 얘네들이 말로는 괜찮다. 또 행동에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제 그때 투입이 돼서 같이 했더니 네. 그림을 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상담 하면서 아이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그 억눌렀던 감정들 엄마가 보고 싶다라든가 네. 아니면 그 충격들 네. 이런 트라우마를 다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해서 정말 본격적인 치료로 들어간 적이 있고요. 또 가장 최근에 본다면 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만 3년이에요. 네. 만 3년이면 사실 어른들이 봐도 참 긴 기간이거든요. 네. 태어나서 3살이 되는 시기까지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그림을 통해서 봤던 너무 심각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격리당했을 때 그런 이제 어려움들 네. 그다음에 얼마나 아파요. 어른도 아팠잖아 치료받을 네. 때 아팠던 거 학교에 가지 못했던 거 또 집에서 혼자 이제 온라인 수업에 익숙하지 않았는데 해야 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가족과의 문제 학교와의 문제 또 심지어는 부모의 돌봄이 좀 부족한 경우에 생기는 거 경제적인 문제 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른들도 문제였긴 했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마음 재난 보고서라고 저희가 프로젝터를 이제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 정도로 그림을 통해서 나의 내면이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그림은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상관없이 저희 전문가들은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보게 한 건가요? 그림을 그려보게 하죠.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 네. 네. 아, 그러면 코로나 때 이거는 전 국민이 사실은 이제 당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럼 그 아이들한테, 그 발달 과정인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을 때 뭐 공통적인 무언가가 나타난 건가요? 아, 네, 그럼요. 그것도 이제 보고서에 많이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네.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그리는 게 이제 질병에 관한 거. 코로나를 굉장히 그 세균을 잘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아. 그 다음에 다들 아프니까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뭐 입원한 거, 집에서 격리한 것들, 네, 그 다음에 다 마스크를 썼잖아요. 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그림들은 집집마다 집에 지붕이 다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 동네에 집이 다 빨간 지붕이니 했더니 다 코로나가 걸려서 이 지붕에 다 집집마다 열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집에 지붕으로 다 빨간색을 칠한 거예요. 그렇게... 아, 빨간색 굉장히 많이 썼고요. 네. 검은색 많이 네. 썼고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이게 네. 뭐 아이들이 이제 빨간 지붕 막 그렸어요. 문제를 이제 발견하신 거잖아요. 어, 그렇죠. 어떻게 아이들은... 치유를 시켜주나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심각한 질환이 있을 경우에 병원에 오거나 아니면 전문 의료기관에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을 풀어주는데 현재 저희가 한 프로젝트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네. 이걸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의 큰 사건을 경험한 친구들은 아직 없었어요. 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그 당시에 어려웠던 스트레스를 좀 들어주고 그림을 통해서 계속 해소해주는 이 정도를 했지만 이런 코로나는 또 국민들 전체가 지금 네. 겪었고 전 세계가 겪었기 때문에 공통으로 겪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자연적인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 조금 덜하고요. 네. 근데 이제 큰 사건을 나만 겪었거나 특정하게 겪었을 경우에는 네. 조금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건 사고일 경우는 좀. 그 이번 책에 이제 작가님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이 책에 과연 몇 점의 그림이 들어가 있을까 궁금해요. 그림은 총 73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3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제가 네. 그림을 엄선하기로 유명해요. 아. 저는 책에 주제가 정해지고 목차가 나오면요 네. 여기에 맞는 그림과 작가들을 섭외합니다. 작가들을 섭외하고 여기에는 이런 그림이 좋다라고 생각이 돼서 엄선을 하고요. 이번에도 역시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현존 작가들이 많이 있어요. 표지에 이제 이 도도새를 그렸던 김선호 네. 작가, 청년들이 참 좋아하는 김선호 작가, 화야 작가, 그다음에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아담 핸들러라는 현존 작가들이 있죠. 네. 그리고 아직 저작권이 살아있는 작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호퍼라든가 데이비드 호크니 이런 분들, 마그리트 네. 이런 분들의 작품들이 꽤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이 좀 익숙한 그림도 있지만 네. 익숙하지 않은 또 요즘에 전시를 지금 현재 보니까 4명의 작가가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 분도 있고 해서 여러분이 이 책을 내용을 보시고 책의 그림을 보신 다음에 네. 그 작가 전시를 찾아갔을 때 아마 더 많이 와닿으실 겁니다. 그 작가님께서 그림을 고르는데 탁월한 그 능력이 있다고 하시니까 작가님 머릿속이 궁금해요. 작가님 머릿속에는 얼마나 많은 그림들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는 거예요? 일단 평소 때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림을 이제 많이 보기도 하고 이제 외국에 갔을 경우 박물관, 미술관에 가서 도록을 구입하기도 하고 또 외국에 가면 작가들을 직접 인터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작가님들, 그림들 네. 또 박람회, 뭐 세미나 아니면 뭐 화랑제라든가 네, 뭐 아트페어 이런 데도 정말 부지런히 다니거든요. 네. 외국도 많이 다니고요. 그래서 작가님들하고 인터뷰도 많이 진행을 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작가와 작품들을 머릿속에 마음에 꼭꼭 가두어 놓고 네. 있다가 책을 쓸 때마다 이렇게 문을 열고 한 분씩 한 분씩 또 한 작품 한 작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 머릿속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희망적인 메시지를 글을 썼어요. 그 이제 그 메시지에 비슷한 그림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머릿속에 이 작가는 보통 희망적인 그림을 그리는 작가야 이렇게 접근해서 그 사람의 작가를 떠올리고 작가가 그린 그림들을 쭉 살펴보면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보고 작가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작품이 이렇게 희망이다 그러면 네. 희망을 그리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누구 대상이냐, 청년 대상이냐, 어린아이 대상이냐, 또 성인이냐, 노인이냐에 따라서 또 어떤 특정한 또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희망을 그리는 많은 작가들, 또 많은 작품 중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그건 저의 또 감각으로 선정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뭐 여기 이 질문과 별개로 그냥 이따 그 소개시켜줄 건 빼고 73점 중에서 딱 한 점을 꼽아본다면 어떤 책을 좀 꼽아보고 싶으세요? 너무 다들 좋은 작가분들의 작품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표지로 나온다는 건 책의 표지로 나온다는 건 이 내용의 어떤 집약적인 하나의 표현 방법이잖아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날 자는 꿈도 괜찮아의 이 도도새의 그림을 좀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여러분에게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금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 중에서 네. 국내에 소개가 많이 되지 않았던 개그림이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데이비드 호크니가 식물들, 네. 특히 꽃과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키우고 있는 강아지들 그림을 개그림을 많이 그려요. 네. 근데 본인이 생활하고 그 감정이 많이 이입되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표정과 이 사물을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잘 나타나 있어서 호크니 작품도 우리가 네. 호크니가 이런 그림도 그렸어? 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그림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밤에 사색하는 이제 콰야의 작품을 보면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나의 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내주는 네. 이런 그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고흐 작품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네, 작가들 그 저는 많이 좀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명화라는 건 당장 오늘 그려서 내일 명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고 감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이 나의 감정을 이입한 네. 사랑받은 작품을 명화라고 하잖아요. 물론 명화는 오래되기도 하고 좋은 작품이긴 하지만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이 명화를 보유한 나라에서는 네. 정말 그 자부심도 갖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직접 가서 볼 수 없을지언정 이 책을 통해서 명화라는 오래된 사랑받는 작품을 보시는 것도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드릴 겁니다. 저는 그 책을 봤는데도 네. 작가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보고 싶네요. 네네. 그리고 그림이 오늘 네. 봤을 때하고 내일하고 또 틀려요. 그림이 오늘은 이 그림이 좋았다면 일주일 뒤에 다른 그림이 좋아질 수 있어서 뭐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요.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네. 심리 상태에 따라서 좋아하는 그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표지에 들어갈 그림에 대해서는 네네. 처음부터 나는 이 그림을 할 거였나 아니면은 고민을 막 하다가 선정된 건가요? 처음에 보통 이걸 표지에 할 거야라는 생각보다는요. 네. 좋은 작품들을 다 선별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원고 글을 쓰죠. 글을 네. 쓰고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몇 작품들 중에서 이제 마지막 선정을 해서 표지로 네,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뭐 출판사의 이견은 없었나요? 출판사에서도 굉장히 흔쾌히 네, 좋아해 주셨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좀 출판사들하고의 뭐 저자와의 관계에서 네. 저는 사실 다 좋아요. 네. 좋고 네. 네,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이런 메시지를 출판하도록 해주시고 또 제 의견을 정말 많이 반영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도 네. 작가분들도 감사드리고 또 출판사도 감사하고 또 이 작품을 또 사랑해 주시는 책을 읽어주시는 독자님들께도 되게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워낙 또 좋은 글을 쓰시니까요. 이제 표지 얘기가 나온 김에 네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네네. 이 표지에 실린 이제 도도새 그림 네네. 한번 뭐 해석이라 할까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네네. 어떤 의미가 담겼고 이런 것들을 네. 우리가 보통 도도하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럼 이 도도라는 게 사실 도도하다의 어떤 어근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도도새의 이 도도는 달라요. 그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네. 도도하다의 그 도도새인가요? 라고 네. 하시는데 이 도도새는요. 그 모리셔스 섬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에 있는 모리셔스 섬에 이 도도새가 서식을 했대요. 근데 천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날아야 될 이 날개, 새라는 건 날개를 가진 동물이잖아요. 근데 날개가 점점 퇴화가 돼서 날지 못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16세기에 포르투갈인이 네. 이 섬에 물 왔는데 보니까 네. 새가 있어요. 여러 네. 정말 큰 새들이 있는데 이렇게 쳐다봤더니 보통 오면 새가 날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날지도 않고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도새. 네. 뭐냐면 바보야, 멍청이야 네. 네. 도도란 이름이 붙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날지 않고 쳐다보니까 다 잡아먹게 되죠. 그래서 멸종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 이제 도도새가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네. 결국 우리가 희망이라는 그 다음에 네. 주변에 우리는 막 청년들이 얘기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래서 문제예요. 저래서 문제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약간의 불편함, 천적이 없으면 우리는 날 힘이 없을 거예요. 그냥 안주할 거라는 그쵸. 거죠. 나는 걸 포기하는구나.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나는 걸 포기하게 되면 지금은 편안할지 몰라요. 네. 그런데 내가 정말 30대, 40대, 50대 정말 어떤 나이를 들었을 때는 내가 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제목을 보면 날지 않는 꿈도 괜찮아지 네. 날지 않는 새도 괜찮아가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네. 네.
지금 당장 날지 않는 꿈인도 괜찮으니까 꿈을 꾸어라. 와.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지금 당장 날지 못하더라도 이 표지를 보게 되면 풍선이 있어요. 네. 이 풍선이 꿈과 희망이에요. 네가 이 꿈과 희망이 있으면 날 수 있어. 네, 그래서 이제 희망을 갖고 네. 도전하라는 의미에서 네. 네, 이 표지를 선정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날개가 태어난 도도새는 꿈과 희망이 있어야만 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거냐? 그러니까 네. 천적도 없고 뭔가 날을 힘이 없으면 그냥 자기의 어떤 그 네. 새라는 도도새지만 날개가 퇴화 돼서 날 수 없으면 네. 네. 새가 뭐야.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날지 못하니까 결국은 잡아먹혀요. 네. 그리고 이 바보야, 멍청아 라는 네.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날지 못하더라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네, 우리는 오히려 네, 날 수 있고 날개가 퇴화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처음에 이제 미술치료라는 그 분야를 해야겠다. 이게 근데 주변에는 뭐 아무도 이게 뭐야 하는 분위기였던 거잖아요. 네. 그걸 선택하시게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희 때는 이제 올림픽 직후였기 때문에요. 네. 그 문화 예술, 근데 미술이 굉장히 또 사람들에게 많이 다가오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부를 미술을 전공하고 나서 이제 석사 과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하던 이 과를 계속 연속적으로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을까? 내가 그림을 하고 작업을 하는 건 작품을 만드는 건 나의 만족이 굉장히 강하고 이런 어떤 작가로서 자부심이 있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미술을 통해서 나의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면 이것도 하나의 큰 가치가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을 보고 연구하는 거나 책을 보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술 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아이들 심리 상태가 궁금해서 연구하다가 또 주변의 사례들을 보다가 제가 또 강의하고 이제 실습을 하는데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교수님 제가 점점 밝아졌어요 라든가 교수님 우리 아이가 창의성이 더 높아졌어요 라든가 씩씩해졌어요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우울증이 없어졌어요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서 아 미술이 치료의 힘이 있구나 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미술 치료를 공부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미술 치료란 말도 생소한 시기였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네, 특히 박사를 할 때는 너무 반대가 심했어요. 이제 미술치료를 공부를 계속 하겠다고 내가 미국에서 봤는데 미술치료는 장애인들이 하는 거야. 의사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네. 네가 계속 공부하면 미술로 교수가 될 수 있고 작가를 하면서 교수가 될 수 있고 미술 교육으로도 교수가 될 수 있는데 왜 하필 남이 안 하는 우리나라의 과도 제대로 없는 미술 치료를 하겠다는 거냐 네. 너는 굉장히 힘들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집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공부를 시작했고요. 제가 판단을 잘했던 게 미술 치료잖아요. 네. 아트 테라피잖아요. 네. 이거는 미술과 치료니까 병원에서 필요한 거야 라고 해서 병원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환자들을 보고 상담을 하는 걸 다 기록을 해줬어요. 그래서 병원에 일찍 들어가서 이 병원의 의료용어라던가 네. 아니면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런 질환들을 보면서 다 기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네. 박사과정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병원에 대학교수로 가게 될 때 다른 분들하고의 차별이 됐고 했던 게 이제 병원의 이런 생활들에 익숙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주 운이 좋고 네. 또 감사하게도 대학병원에 미술을 전공한 심리학을 전공한 교수가 의과대 교수가 됐다라는 게 네.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지금은 이제 많은 이제 후학들도 양성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고 이런 길을 한번 도전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물론 반대도 있을 수 있고 또 보장이 되진 않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시도해보는 거 또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내가 미술치료를 해야겠다고 했을 때 내가 어디서 뭐 공부를 하고 뭐 학위를 받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당시에 네. 이제 결혼을 해서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고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박사 과정이 들어갈 때 이제 국내에 있는 이제 제가 석사를 졸업한 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도를 해주셨는데 이시영 박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료인들이 많이 옆에서 지도를 해주셨고요. 제가 주로 병원에서 근무하고 실습을 하고 있었고 임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최초이다 보니까 공부를 직접 병원과 의사분들 통해서 하게 됐고,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이나 이제 학과에 계신 분들은 그 외에 미술에 관련된, 심리에 관련된 공부들을 계속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박사 공부라는 게 본인이 찾으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네. 제가 외국에서 많은 실습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 네. 이제 통합의료 센터 홈볼트 대학 부속병원에서 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동양인 최초로 그 병원에 가서 미술 치료로 인턴십을 받고 네. 또 미국에 와서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고 어렵게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발달된 의료가 발달된 이제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과 기관에서 저를 불러서 이제 그곳에 가서 실습을 하고 그곳에서 트레이닝을 받게 돼서 그것도 저에게는 아주 큰 자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에 처음부터 이제 펠로우라고 해서 의사들이 처음에 병원에 이제 가면 펠로우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저는 이제 미술 치료 미술계로는 처음으로 펠로우 과정을 거쳐요. 거쳐서 그러니까 보기 드물게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된 거죠. 이게 조금 더 독보적이다 보니까 네,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안 가는 길을 가게 되면 힘든데 그 중에서도 네. 특별히 더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제가 이 책에는 다 하는 표현을 못했지만 네. 매 순간순간이 정말 네. 지나고 보니까 정말 고비를 많이 넘긴 거죠. 이제 내가 미술치료 할게 했을 때 국내에서 주변의 반응은 야 그거 뭐 장애인들만 하는 거야 이런 인식 강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외국에서 보신 분들은 장애인이 하는 거다라고 네. 인식했고 그러면 네. 뭐 해외 유학을 갔을 당시에도 해외에서도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렇진 않은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외국에 가서 봤더니 장애인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지 제가 외국에서 보면은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했던 게 암 환자들의 네. 예, 심리 상태와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시작됐고 재활도 하고 산부인과도 하고 어린이도 하고 정말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네. 다 이런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도 하지 않는 길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네. 미술 치료하면 장애인이 하는 거야. 당시에 네. 미술 치료는 그림 그리고 심리 평가하는 거야. 뭐가 뭐가 문제인지 찾아내는 거야. 이런 오해들이 가득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대중화 시키신 분이네요. 미술 치료에 대한 대중화와 네. 또 네. 하나는 의료 현장에서 네. 정말 미술 치료가 환자들의 심리적인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연구하는 입장에서 많은 연구에서 논문도 나와야 되지만 네. 그건 전문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대중들한테 인식시키는 게 어떤 걸까 할 때 책이었어요. 많이 이제 집필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나 내담자를 보면서 또 하게 되고 해서 다양하게 임상과 연구 그리고 이제 대중적으로 미술치료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네. 비결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책에서 이제 그 바람직한 인내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새로웠거든요. 네. 인내 참는 거 아니야? 바람직하다? 어떤 의미일까? 궁금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요즘에 우리 주변에 보면 잘 참지 않아서 사건 사고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옛날에는 무조건 참을인이 세계면 뭐 살인도 면한다. 네. 참는 걸 너무너무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참는 게 행동을 절제하고 자기를 돌보고 뭐 이런 인내가 아니라 감정을 억누르는 걸 인내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내가 힘겹고 어려운 것도 다 참아야 되고 이게 미덕이고 이게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인내라는 건 잘 선택을 해서 바람직한 인내는 내가 행동을 제어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판단하는 이런 인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막 억누르고 무조건 참고 나중에 한꺼번에 막 분노가 폭발해서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이거는 바람직한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접하신 게 뭐냐면 그 사람 착했는데 그 사람 잘 참고 너무너무 괜찮았는데 순한 사람인데 왜 저런 사건을 겨드리게 됐지? 이건 뭐냐면 평소 때 억눌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인내는 내 감정과 내 상황들을 무조건 억누르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표현하고 그 스트레스 방법을 찾아내고 하는 게 진짜 인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게 정확한 인내고 내가 어디서 참아야 되고 어디서 절제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책에서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 이제 미술 치료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게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길 가다 보니까 그 책에 보니까 얻은 것이 세 가지 있더라. 네. 뭔가요, 그게? 제가 미술 치료라는 이 분야에 들어왔을 때 저를 지지해 준 분은 저희 어머님이셨죠. 네, 부모님
마음만 저를 지지해 주셨죠. 네, 왜냐하면 너의 판단을 믿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이었고 네. 네, 그리고 너의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한다 해서 이제 어머님이 굉장히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근데 네.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힘이 됐고요. 아무도 이거를 지지해 주거나 찬성해 준 분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시작할 때는 각오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번 네.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해서 시작을 이제 하는데 이런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사실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요. 내가 네.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떤 날은 희망이 보이고 어떤 날은 희망이 안 보여요. 맞아요. 돈은 돈대로 쓰고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고 이거 도대체 잘하고 있는 거야?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터널을 지나게 되면 이제 희망의 빛이 보이고 좋은 결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시간 강사를 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다가 조금 이제 이 분야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교수로서 정말 큰 이런 어떤 의료기관에 들어왔을 때 저희 아이들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저희 네. 아이들이 그때도 좀 어리긴 했지만 네. 엄마가 공부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이제 엄마는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얻어야 돼, 이루어야 되는데 또 이런 결과들이 나올 거야. 첫 번째는 엄마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의 자아 성취, 그 다음에 엄마의 어떤 공부한 거에 대해서 환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공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베풀고 교수라는 직업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라는 걸 통해서 이제 할 수 있게 됐어. 엄마의 네. 자아 성취가 됐어. 엄마의 노력의 결과들이 나왔어. 세 번째는 이걸 통해서 엄마가 사회에 엄마가 공부한 걸 환원시킬 수 있게 됐어. 공부를 한 거를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이런 일을 통해서 더 많은 도움을 줄 거야. 아프고 힘든 사람과 이 사회에. 근데 아이들 둘이요, 남자아이들 둘인데 그냥 막 장난치고 떠들어요. 듣는지 마는지.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잘 했다고 보는 게요. 아이들이 장난치고 떠드는 것 같지만 엄마가 진지하게 엄마가 더 바빠질 거고 이 일을 통해 무언가를 앞으로 이제 변화를 겪게 될 거고 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한 것이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어떤 보면은 저의 정체성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은 잘 모를 거야. 내가 얘기해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일이 힘들고 어떤 일이 기쁘고 이런 거를 주변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얘기해 주는 건 본인의 일에 대한 확신, 정체성을 위해서도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이제 희망의 빛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잖아요. 네. 그 어느 정도 좀 하다가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딱 이제 나 이제 좀 빛이 보인다 뭐 이런 게 있으셨나요? 빛은 계속 안 보였어요. 네, 네. 네. 또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었고 네. 또 이제 외국도 많이 가야 되고 양이 참 많았어요. 네, 그런데 그 어느 순간이 되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불러주기 시작을 하고요. 미술치료 관련돼서 문의를 하기 시작하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재직할 장소가 생기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의 빛이 보이기 네, 시작하는 거죠. 네. 아, 정말 우리 사회가 이제 필요로 하고 이 직업 과 나에 대해서 내가 한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는 시기가 됐구나 라는 어떤 거를 인식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힘이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해외에 다닌다는 말씀 이제 그림 보러 가신 거잖아요. 외국에 그림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박물관 그림도 가고 또 세미나도 가야 되고 왜냐하면 공부하는 게 있으니까 네. 미술치료라고 해서 다 미술치료 세미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네. 미술 전시도 보러 가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일들을 많이 이제 해야 되죠. 그리고 의학 세미나도 가야 되고요. 그러고 이제 병원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의 상황들에 대해서 또 각 나라에 이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가야 되고 치유 때문에 가야 되고 해서 다양하게 외국 활동을 하게 됐어요. 이제 실제로 본 그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림 있으세요? 뭐 제일 인상에 남았던 건 저희가 다 보고 싶어하는 게 이제 저희가 프랑스 이제 루브르 박물관의 네. 모나리자잖아요. 네. 근데 막상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가니까 그렇게 크지도 않은 그림 앞에 오픈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데 네. 이거는 정말 이렇게 명화라는 것이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구나 해서 감동받았고요. 그런데 제가 더 특히 이제 많이 반동을 받았던 건 제가 이집트나 뭐 그리스나 뭐 터키나 이런 곳에 갔을 때 우리가 교과서에 봤던 이집트 작품들은 100분의 1이 뭐예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벽화 아닌가요? 벽화 네. 벽화도 있었고 네. 뭐 피라미드 안에 벽화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조각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내가 교과서에 보고 그다음에 이 자료의 책으로만 보던 거하고 너무 많이 달라서 저는 딱 집어서 어떤 그림이 최고였어라기보다는 모든 게 정말 달리 보였어요. 그리고 고흐 작품도 우리가 봤을 때는 고흐라는 스토리를 들으면 정말 난폭한 것 같고 사람이 좀 약간 정신적인 질환이 있으니까 뭐 네. 그림도 이상할 거 같은데 직접 보면은 그 터치 하나하나가 너무 섬세하고 너무 여리고 아름다워서 정말 이게 달리 보이는 거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달리 미술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봤을 때는 달리의 어떤 괴기함 이런 것들을 막 주로 보다가 미술관에서 좀 가보면 너무나 이제 경이로운 작품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저는 이제 직접 가서 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느낌들을 아 이런 정말 책으로 다 옮겨야겠다. 네. 해서 이제 예, 다 책으로 이제 옮기게 됐죠. 그렇지. 방금 하신 말씀 중에서 이집트 얘기가 미술 책에 나온 거는 피라미드 벽화 네, 이거가 몇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그 오랫동안의 그런 움직임들이 너무 대단해요. 로마도 마찬가지고 저는 정말 많은 나라를 다녔지만 그 나라들에 이제 가게 되면 미술관, 박물관을 꼭 가게 되잖아요. 뭐 규모로 본다면 뭐 중국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해서 각 나라마다 그들의 역사,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또 동양과 서양의 역사들, 네. 문화들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뭐 보통의 분들은 영상을 보거나 작가님 책을 보는 분들은 이제 작가님처럼 그렇게 큰 돈을 써가면서 해외에 나가기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그 그림을 볼 때랑 우리가 뭐 인터넷이든 요즘에 영화 같은 것들 뭐 프린트가 되잖아요. 네네. 그런 걸 볼 때는 좀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우리가 동네 미술관도 못 가잖아요. 네. 네. 그 정도로 사실 우리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제 주변에 원화를 어떻게든 걸어놓으면 좋겠지만 그럴지 못할 경우 판화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교수님 저는 자취방이 두 평도 안 되는데 여기 어떻게 그림을 걸어놔요 할 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출판사에 되게 감사한다고 네. 제가 출판한 책들에 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 책의 이 종이와 화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렇게나 이런 종이에 그냥 그림을 갖다 얹는 거 그다음에 작은 그림을 얹는 것과 네. 이 이미지 파일을 직접 작가한테 구입을 해서 정말 좋은 인쇄 교정하고 또 네, 고정을 네. 하고 또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네, 네. 이거는 정말 달라요. 여러분 네, 그냥 이렇게 보는 것과 도록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서 정말 그 좋은 원화 도록을 보는 것과 싸게 찍어낸 이런 도록들을 보는 거는 느낌이 달라요. 종이와 인쇄 상태가 정말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냈던 출판사들마다 되게 감사했던 건 다 보셨잖아요. 정말 좋은 질의 좋은 그림들을 잘 표현해 줬기 때문에 사실 이 책들이 미술관에 가는 건 못지않은 감동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들을 많이 소장하시고 작품을 보는 거 네. 좋다고 봐요. 저도 책을 많이 봅니다. 제 책을 제가 많이 저자들은 자기 책을 안 본다 막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네. 저는 이제 제 연구실이나 저희 집에 책이 쭉 있어요. 오늘은 이 책을 보고 탁 보다가 마음에 와닿는 그림이 있어요. 그럼 글을 읽고 또 이제 생각도 하고 음악도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책도 보고 정말 힐링의 방법으로 치유의 방법으로 저는 그림을 책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 들어간 사진 뭐 단순히 뭐 컬러로 인쇄했다 이 크기까지도 작가님한테 관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이제 네. 그 그림을 하나하나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네. 출판사하고 같이 네. 이렇게 작품들에 대한 네. 이런 것 그러니까 퀄리티를 이제, 다 보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 크기로 결정된 거는 이게 그냥 편의상 된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네. 다 디자이너들이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이제 원본 이미지 파일을 네. 통해서 네, 구현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림이 굉장히 크잖아요. 원본 파일이나 좋은 파일이 아니면 그림이 이렇게 크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다 깨진다 그죠. 그래서 그림이 작게 들어가는데 작은 그림을 보는 것과 큰 그림을 보는 건 달라요. 뭐 아시겠지만 왜 자꾸 TV가 커지겠어요. 왜 우리가 똑같은 핸드폰에 있는 네. 예, 이렇게 해서 작은 이제 OTT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지만 왜 우리가 극장에 돈을 지불하면서 시간을 내서 극장을 가겠어요. 그 큰 화면이 주는 어떤 감동을 그쵸. 보기 위한 거잖아요. 몰입감도 있고 네 그래서 몰입도 있고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 그림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고요. 네. 또 아주 잘 이렇게 표현이 됐고 색깔도 아주 원화와 가깝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제 책들을 보게 되면 네. 이 책값이 굉장히 책정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책값들이 이렇게 잘 되어 있냐 했더니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제 책을 읽는 많은 분들이 30대, 40대, 20, 30, 40대 이분들에게 좀 더 많이 부담 없이 구입하실 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책값을 이렇게 적정선을 유지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네. 그럼 이제 보통의 책들은 저도 뭐 책을 냈지만 뭐 흑백으로 인쇄한 경우도 많고 네네.
또 그림 같은 게 안 들어가니까 뭐 그 네. 저작권료 같은 것도 사실 비용 안 들어가서 그래도 뭐 18,000원, 20,000원, 22,000원 이 정도 수준인 건데 이런 거 다 컬러로 인쇄하고 그림 다 들어가고 했는데 18,500원 이제 출판사에도 많이 신경 쓰지 않았나. 정성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많은 신경을 쓴 책입니다. 책에서 태풍의 눈으로 들어간다 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 태풍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어려움이죠, 인생에서. 네. 네. 많은 분들이 태풍, 다 태풍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태풍 안에 있다고 하지만 진짜 그 태풍 안에 있는 태풍의 눈까지 들어가는 거는 힘들어하세요. 우리가 인생에 살 때 되게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회피하는 분이 있어서 태풍 자체에 휩쓸리거나 들어가기 싫어서 네. 그냥 포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막상 태풍 안에 들어가고 태풍 눈까지 들어가면 오히려 고요해요. 고요해서 거기에서 자신의 힘이 생기는 거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이 20, 30대라고 하면 특히 태풍의 눈까지 들어가서 정말 이걸 경험하고 느끼고 하서 성장을 한 다음에는 40대, 50대, 60, 70 됐을 때 인생에서 네. 하나의 그 어떤 힘? 저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청년들이 태풍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태풍에 들어가서 눈까지 들어가서 그 고요하고 잔잔하고 네. 나를 돌아보고 이길 힘을 한번 키워봐라. 극복 한번 해봐라. 이런 의미로 태풍의 눈까지 한번 들어가 봐. 잔잔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럼 작가님의 경험 중에서 이 태풍의 눈으로 들어간 뭐 사례가 있을까요? 네. 태풍의 눈으로 들어간 사례는 저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처음에야 힘들지 인생을 몇 번 이기고 나면 네. 그냥 어려운 일이 보통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덜 받고 네.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쉽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결혼이라는 거 네. 결혼해서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이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들어가면 네. 그 일하는 곳 자녀를 키우고 하는 게 일상처럼 돼버린 경우가 있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질병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 질병에서 정말 그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갔더니 네. 그 질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인상을 보게 되고 또 아픈 사람들을 더 이해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 또 심리적으로도 어떤 이제 힘든 일이 있을 때 끝까지 한번 들어가서 견뎌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 제가 배우는 게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또 다른 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겨봤어 태풍의 눈까지 들어가 봤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 하나하나를 거치면서 아 인생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사셨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어떻게 다 극복하셨을까. 자녀를 키우면 인생이 쉬운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 네. 그러나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이겨내야지만 그 뒤에 오는 인생에서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 썩지 않는 우리만의 꿀, 이거는 어떤 표현일까요? 인류에게 썩지 않는 물질이 있다면 그게 꿀이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막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네. 거기에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꿀 자체는 썩지 않는데요. 이 말을 넣은 이유는 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만의 이 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꿀. 그리고 꿀이 얼마나 사실 귀해요. 귀하고 또 중요하잖아요. 그처럼 남들이 모르는,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의 꿀, 썩지 않는 나만의 재능, 나만의 힘, 이런 나만의 어떤 장점을 네. 가져라. 그런 의미에서 썩지 않는 나만의 꿀을 가져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개인의 가장 큰 영역인 것 같아요. 내가 뭐를 잘할 수 있고, 내가 뭐를 극복할 수 있고, 그래서 살면서 터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꿀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그렇지만 이게 매 순간 네. 깨닫고 충실하게 삶을 살아야 나만의 어떤 꿀을 간직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뭐 타고나는 거예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아니에요. 거예요? 타고난 것도 있지만 네. 타고난 것들을 빨리 찾는 방법도 있고요. 훈련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작가님은 네. 이제 그 미술치료라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 나가면서 꿀이 만들어진 건가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선택을 했는데 그것도 우연히 기회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로 보는 게 아니라 관심 있게 보고 거기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재미있고 또 내가 해볼 만한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니까 시작을 했고 더욱더 재미있고 재미있다는 게 학문적으로 정말 더 흥미가 있다는 네. 거죠. 네. 빠져들면서 그리고 이게 미술치료라는 게 딱 미술치료 이거 단가 아니라 미술도 있고요. 또 글을 쓸 수 있는 저만의 또 일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는 그림도 그렸고 대회도 나가고 상도 받고 그다음에 뭐 글쓰기 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신문반이라고 해서 이런 네. 글 쓰는 반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만의 갖고 있는 이것 저것이
같이 그림 미술치료라는 걸로 들어가니까 미술치료한다고 다들 책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쵸. 책을 낼 수 있고 미술치료한다고 그림에 대한 칼럼을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림을 보는 미술 전공하니까 그림에 대한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심리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림과 심리학에 관한 거 또 상담을 심리학 상담을 하게 되고 이런 측면에서 나만의 꿀을 하나하나 모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네. 독특한 이런 꿀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꿀벌이 네. 여기저기 가서 네. 모아와서 네. 이제 꿀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로 딱 해서 꿀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오면 자신만의 이제 하나의 꿀을 완성하는 거죠. 네. 그걸 만들어 나가는 게 삶이군요. 네, 네, 네 삶이에요. 이 책의 내용을 한 문장을 정리해 보자면은 이 저는 김선현이에요라는 네. 그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작가님이 내가 그동안 그 많은 어려움과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헤쳐 오시면서 나라는 그 자아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자존감, 자부심이 좀 느껴졌거든요. 이 문장을 쓰신 이유가 있으시고요. 아, 네. 피디님께서 네.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네. 네. 기존의 책들은 다른 분들을 위로 하고 다른 분들을 치유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네. 교수님은 트라우마가 없으세요? 교수님은 아파하지 않으셨어요? 교수님은 철인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 과정을 다 거쳤고 어쩌면 정말 더 아프고 더 죽을 만큼 견뎠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김선언이라는 제가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재 과정들을 잘 거치신 다음에 네.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부심 네, 이런 걸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문장을 썼습니다. 제 주변도 그렇고 상황을 보면은 나는 사실 뭘 하고 싶지도 않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우리가 네. 너무 힘이 들면요. 이렇게 일어서야 될 그 어떤 의욕조차도 안 생기잖아요. 내가 감당하기 힘들면.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면 바닥을 보고 걷는다 그러잖아요. 그 하늘을 보면서 네.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닥을 보고 걷는다는 건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처져 있고 손은 주머니에 푹 넣고 이렇게 투벅투벅 우울하게 걷잖아요. 근데 잘 보면 바닥에 그림이 있어요. 이거는 물론 바닥에도 뭐 진짜 그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네. 하나는 바닥에도 희망이 있다. 너가 아주 내려가서 너 인생이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도 희망의 빛은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일어설 용기가 안 날 때도 의도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너무너무 지쳐서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꼭 먹어야 돼. 왜냐하면 먹어야 내가 그나마 의욕이 생겨. 네, 그래서 꼭 먹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충분히 위로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치유받고 그 다음에 희망을 가져라 라는 의미에서 힘들면 바닥을 보고 걸어도 돼. 그러나 희망을 잃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그림이 빈센트 반 고흐의 해질녘에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이 그림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많이 본 그림인데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씨 뿌리는 이 사람 보면 굉장히 씩씩하게 가고 네. 있는데 배경이 노란색이에요. 네. 이 노란색은 사실 희망의 색깔이 노란색일 수도 있어요. 해질녘이니까 사실 무렵은 이렇게 노란색에서 주황색, 붉은색으로 넘어가는 네. 단계죠. 희망, 그 다음에 그런 단계.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터치들이 보면은 마치 막 밭을 읽은 것처럼 막 의욕적이고 아주 열정적으로 이 터치들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무조건 한번 일어나서 밭에 가서 씨를 뿌려라.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달을 거두리로다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인생에서 본다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봄에 그냥 내 신세한탄만 하다가 씨를 뿌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가을, 겨울이 됐을 때 거둘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씨 뿌리는 계절이 왔어. 그냥 이 넓은 밭에 가서 정성껏 심지는 않더라도 씨를 뿌렸어요. 밭에 가기도 싫고 움직이기도 싫지만 또 씨를 사와야 돼요. 내가 많이 돌보지 않더라도 가을이 되면 봄, 여름,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느낀 게 그때 그 시기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래도 씨를 뿌린 게 잘했어
있어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너무 힘들지라도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말고 이 희망의 씨앗을 뿌려라 라는 의미에서 이 그림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다 보면 여러분 지쳐가지고 번아웃이 돼요. 네. 번아웃 때문에 상담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릴 그림은 네. 여러분 이 책의 예, 마지막에 보면은 콰야 네. 네, 작가의 그림입니다. 네, 창밖에 별 바라보기. 아 여러분 너무 그림이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밤하늘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주는 어떤 고요함, 사색 이런 시간도 필요해서 이걸 추천해드리고요. 네, 마지막 네, 희망이죠. 희망은 여러분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풍선처럼 꿈을 네. 가지고 조금 날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 그림을 보면 여러분 지금 제가 새 그림을 소개했지만 이 그림을 볼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이 그림 볼 때 저 그림 볼 때 이 그림을 다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그림을 추천해드립니다. 그 책의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MBTI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 MBTI를 넣으신 이유도 궁금하고 내 MBTI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좀 그 페이지들을 보면 좋을까요? 이 MBTI는 사실 과학적이고 막 의학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3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이 성향의 이 성격 유형 검사를 쓰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약간 좀 개의치 않은 사람이었는데 네. 제가 여기 관심을 갖게 된 게 면접을 보는데 자기소개서에 저는요 MBTI의 무슨 형이고요. 네. 면접에 이런 것들을 다 써요. 그리고 네. 이렇게 청년들을 보게 되면 나는 무슨 형인데 뭐가 잘 맞아. 옛날에 얘기하면 소위 별자리, 네, 네. 혈액형처럼 네.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언론에서도 자기 유형을 또 기록하는 공식 맞아요. 프로필을 쓸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오픈되는 거 보면서 이게 그냥 왜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그건요. 나를 알고 싶은 마음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나란 누구인가? 그래서 나름대로 막 그 평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하나의 문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MBTI의 유형을 이렇게 유형에 맞는 네. 그림을 넣어드렸어요. 너는 이런 유형인데 이게 바로 너에게 맞는 그림이야. 근데 한쪽에 뭘 넣냐면 근데 네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럴 때 이 그림을 보면 좋겠어. 예를 들면 아주 전략가적인 사람이 네. 있으면 치밀한 그림을 다 선택해요. 아 너는 요 전략가였기 때문에 요런 그림이 너한테 맞아. 그런데 네, 너한테는 조금 더 유하고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창의적인 그림을 옆에 두면 어떻겠니? 해서 추천해드리는 네, 그림을 같이 넣었습니다. 근데 이거 많이 흥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나에게 똑똑하니까. 맞는 그림 찾기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많이 힘드시죠. 네, 그리고 이 힘든 거를 말을 하기도 힘들고 또 위로를 스스로 하고자 하지만 그런 힘도 생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위로받기에는 주변도 다 힘들어서 여러분이 충분히 위로도 받지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 힘들면 바닥을 보고 걸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바닥에도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닥 그림처럼 나에게 아주 힘든 상황이지만 희망이라는 그림이 있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멀리 있는 이제 희망을 내 앞에 가져다 놓고 내가 이 희망에 따라서 어렵지만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날 잡는 꿈도 괜찮아. 이 책을 통해서 어려움들, 그 다음에 치유, 희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날지 않는 꿈도 괜찮아의 저자 김선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관심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